예, 여전한 순환매 장세, 종목 장세. 오늘의 종목 발견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하는 날이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뭐 시장은 좀 늘리고 몇개 섹터가 돌아가면서 강세인데요. 첫 번째 설명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항공주들 오늘 분위기 좀 좋죠. 그중에서도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화물의 강점이 굉장히 큰 그런 항공사인데요. 우선 항공주들이 우려감이 있었던 이유는 여객에 대해서, 특히 단기 노선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선 뚜껑 열어보니까 여객, 화물 모두 다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 호실적 나왔고요. 4분기에도 대한항공, 뭐 사실은 공동 업종 내에 있는 다른 항공사들보다 훨씬 비교 우위가 좀 있죠. 뭐 대장주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비교 우위는 4분기에도 지속이 되면서 4분기까지도 호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선 이 공급 좌석수 그리고 탑승 좌석수 모두 다 10%대 후반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제선이 우선 좋다라는 점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화물입니다. 사실 대한항공 코로나 시기에도 호실적을 냈었죠. 그만큼 화물에 대한 비중 굉장히 좀 높고 화물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화물도 시황이 상당히 좀 좋죠. 이 화물 운임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이런 화물 운임이 한30%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죠. 계속적으로 좋은 수준의 이 화물 운임 수준을 좋게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항공유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항공유가 약한 2개월 정도 래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지금 사실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객 좋고 화물 좋고 항공유 가격 떨어져 있고 실적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죠. 3분기 실적 좋았는데, 그래서 4분기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항공주가 강세더라고요. 대한항공 짚어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 유가 하락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종목 대한항공이었고요. 다음 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요? 네, 강원랜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카지노주들 관심도가 조금 올라가 있었죠. 중국에서의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국내로 따졌을 때는 카지노주들 주주환원책 있었고 규제 완화 있었는데요. 규제 완화 우선 나왔죠. 그러면서 한번 수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주환원책은 기대감이 너무 올라가 있었죠. 한번 살짝 실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데요. 강원랜드 사실 올라가는 이유, 대한항공 실적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은데요. 3분기에 카지노와 비카지노 모두 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좋은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물론 이제 드롭액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 감소폭이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첫 번째가 있고, 뭐 그리고 사실 드롭액도 드롭액이지만 카지노는 모두 다 VIP 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한마디로 목돈을 쓰고 가는 이 소수의 고객들이 훨씬 중요하게 영업이익단에 작용을 하는데, VIP 방문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했고 드롭액도 약한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VIP가 한마디로 강원랜드의 호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또 나온다? 이거는 아직 모르지만 규제 완화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뭐 길게 봤을 때 언젠간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 기대감은 항상 안고 갈수 있는 기대감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또한 가지로는 사실 배당에 대해서 한번 사실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그 너무 높아져 있었던 기대보다 못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최소 50% 이상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6%를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배당 수익률 6% 넘는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적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엔 카지노도 보면 GKL이나 파라다이스를 봤거든요. 국내 이제 강원랜드를 잘안 봤는데, 오늘 이제 항공주나 강원랜드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거 보면 소위 이게 뭐 중국 관련주 이렇게 엮일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국내 자체적인 실적이나 밸류업 뭐 이런 쪽에 기대감 있는 거죠?
네, 우선 강원랜드는 국내만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 쪽으로 오늘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파라다이스는 사실 일본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또 중국에서도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이쪽은 아직 확실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수치가 아직 확인이 좀덜돼 있죠.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올 거고 일본에서도 많이 넘어올 텐데 이 부분은 숫자로 좀더 확인이 됐을 때 주가가 좀더 탄력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강원랜드의 실적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발견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늘 이렇게 뭐 가벼운 종목이 아닌 굵직굵직한 종목을 짚어주시면서 투자에 많은 뭐 LG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시죠, 한국전력, 클래시스 이런 기억 종목들이 기억이 납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윤정식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